이상아 세 번째 이혼 밝힌 이유는 전 남편 불편하다고 해서. 배우 이상아가 세 번째 이혼 후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전했다. 27일 밤 방송된 TV 조선 스타쇼 원더풀데이에 출연한 이상아는 이혼 후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이날 김구라는 이상아의 3년 전 세 번째 이혼 소식을 물었고, 이상아는 일부러 얘기를 안 하려고 안 했던 게 아니다. 드라마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 굳이 밝힐 이유도 없었고, 아이가 사춘기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상아는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났다. 전 남편이 불편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구라는 이상아에 나랑 공통점이 있다.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들었다라고 물었고, 이상아는 내가 뒤끝없이 털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흡수할 수 있는 상처가 우거된 거다. 화부하가 생겨서 병으로 이어졌다. 어수선한 곳에 가면 숨이 막히고 식은땀이 흐른다라고 답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특히 이상아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마지막 결혼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오히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라고 전했고, 김구라는 공황장애가 온 지 몇 년 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상아는 6년 됐다. 살면서 힘든 일을 겪다 보니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들도 안 만났다. 드라마를 하면서 마음을 다 잡기 위해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드라마 쫑파티 자리에 갔는데 갑자기 토할 것 같더라. 헛구역질 증상과 함께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라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